결론은 제가 잠이 들지 않아서 저를 공격한다는 거네요. 아, 왜 잠이 들지 않는 거야? 그럴 리가. 만성 피로 때문이었던가? 그렇다면 제가 돌아온 게이 사건의 원인인 건가요? 원인은 이미 말했잖아. 하지만 사실 이 몸은 네가 돌아온 걸 알고 널 도와주려고 이곳에 온 거야. 말하자면 이 몸은 외부인이지만 너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습격당한 거고. 헉. 퍽. 제가 이 도시를 떠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아. 하지만 이 사건은 평범한 인간이나 경찰인지 뭔지가 해결할 사건은 아니야. 경찰인지 뭔지라고 하네요. 이 이상 일과 연관된 사람은 치유 너뿐이잖아? 그래도 이런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그래도 지켜봐야죠, 치유씨. 분명 잘될 거예요. 그럼 지금 치유씨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면서 얘기하네요. 그렇긴 한데 이상한 사건의 시작과 치유가 돌아온 것 절대 우연 같지는 않아. 꼭 치유가 돌아올 때까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잖아. 본 게임은 실제 도시를 모델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는 모두 픽션이고 공공시설 위에 사유지의 게재를 허락받았으며 위치와 명칭 외부 외형 일부를 바꿔 표현했습니다. 모든 고유 명사는 실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네요. 클리어 데이터를 다음 장에 옮기기 위한 코드입니다. 메모해 두신 다음 보관해 주세요. 네, 일정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장을 해둬야겠죠? 33343339. 저장해둘게요. 바탕화면에 저장. 네, 하느님 증후군 1부가 이제 끝났네요. 이제 나중에 2부가 나오면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2부를 이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실 건가 봐요. 2부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 일단 하느님 증후군 OP 제1장 끝났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